불을 여기서 떼야지. 응. 응. 이쪽에서 떼야지. 아니, 동생은 못하는 게 없어. 도대체. 넌 또 어디서 배웠대? 촉촉이네, 그냥. 안녕하세요. 박다미입니다. 저 농장에다가요, 솥단지 하나 걸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또 못하는 게 없답니다. 저 솥단지 동생한테 부탁해가지고 솥단지 걸기로 했습니다. 저 가마솥을 걸려고 했는데요. 가마솥이 너무 비싸서요. 양은솥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양은솥 하나 사왔습니다. 이것도 동생이 사왔습니다. 아, 이쁘다. 놓는 것부터가 이쁘네. 아유, 이쁘라. 아, 그렇게 맞추고. 아, 이쪽은 아궁이. 여기 아궁이 붙어야지. 아궁이 좀 크게 해줘. 뭐 크게 해요. 순간이 쬐끄만은 뭘. 아궁이만 크면 뭐야 돼? 아궁이 커야 좀 막, 저기 나무가 지저분하게 잘 들어가지. 아니, 솥단지 쬐끄만 넣는데 아궁이만 크면 뭐해. 올라가는구나. 나는 또 쭉 일자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위로 줄이면서 올라가는 거야? 네? 위로 좁아지게. 아, 그렇게. 너무 크면 또 뭐예요? 여기가 아궁이가 되는 거야? 응. 응, 이뻐. 됐네. 아유, 이쁘네, 꼭. 탑 쌓는 것 같이. 높이는, 높이는 어느 정도 되죠? 높이 높은 게 좋지, 허리 안 아프고. 불 딸려면, 서서 떼야지. 서서 떼면 뭐 이렇게 높이 나가요? 어느 정도 높이면 어느 정도 되지? 높이? 그래도 허리 좀 안 구부러지게. 구부러지게. 어차피 뭐, 아궁이랑 아궁이 다 앉아서 떼는 걸 보고. 그러나? 그럼. 그냥 이쁘게 해줘, 그럼. 이쁘게. 아, 그걸로 또 두드는구나. 잡아서 이제 두드려야지. 응. 판판하게. 솥단지 이렇게 맞추면서. 아, 너무 이쁘게 올라가네. 한 단 더? 두 단만 더? 아, 벽돌을 잘라가지고
꽃 같으네, 꽃. 꽃 같아. 왜 이렇게 거리며? 예술이다. 예술이야. 이제 마지막 단계? 아니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 응, 아궁이에서 좀 더. 굴뚝 만들기입니다. 여기 아궁이고요. 여기 굴뚝이 지금 이제 모양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했잖아. 네. 탈 거 아니야? 타면 어때요? 응? 타면 어때요? 아니 뭔 무슨 팁이 있나? 이게 여기 나중에 이게 남잖아. 아 타도 남는다고? 아 지금 그럼 디딤돌만 되는 거야? 어. 아직 제 끄레기도 좋고, 응. 안 돼 있으면 자꾸 흙 파내잖아. 그렇지. 제 꺼낼 때. 응. 그래서 그냥 긁어만 내면 되잖아, 이제. 응. 여기다 딱 찍으면 돼. 햇빛 지워봐서 구갈 수 있던데. 날씨가 추워서 안 말라서 불을 좀 빼봅니다. 숙단지 완성했습니다.